안녕하세요. 7만평 나무농사꾼 이 대표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참 시간 빠르네요. 하반기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 제일 많이 팔린 수종들과 안 팔린 수종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팡이대 가장 많이 팔린 나무 1등은 뭐냐면 아니요. 3등부터 해주세요. 3등요? 네, 3등. 왜요? 올라가야죠. 아, 오케이. 3등은 사실 입합나무입니다. 아, 입합? 네. 어, 입합? 입합이라고요? 네. 요즘... 제가 말씀드렸죠. 팔아서 돈을 많이 번 나무가 아니고요. 많이 팔린 나무. 시세가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래는 많이 되었습니다. 입합나무 자체가 원래도 수요가 되게 많은 나무고요. 그리고 나무가 잘 살아요. 하자율이 적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꾸준히 들어가는 나무고요. 그리고 지금 나무 시세가 안 좋기 때문에 농장을 운영하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안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어김없이 입합나무는 올해도 상반기에 많이 팔았습니다.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최근에 입합나무를 한번 거래를 했는데 지금 시세가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반기 또는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등은 입합나무입니다. 입합이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나요? 입합나무는 많이 쓰입니다.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고요. 아파트 현장에도 많이 쓰이고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 또 좀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거래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거래될 때 물량이 많기 때문에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2등은요?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2등은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가 단풍이 어디 있죠? 저 위에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여기 단풍나무입니다. 어쨌든 2등은 이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가 효자기는 해요. 매년 꾸준히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나무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박을 내는 나무는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많이 팔리는 나무는 아닌데 올 상반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무가 판매가 많이 됐더라고요. 올해가 19년, 20년, 21년에 비해서 단풍나무가 월등히 판매가 많이 됐어요. 그래요? 네, 매년 이제 쓰이는 나무도 조금씩 트렌드가 다르거든요. 단풍나무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전체적으로 납품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풍나무는 네. 한 주에 얼마 정도 지금 시세가? 10점 기준으로 보통 11만원에 팔리던 나무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지막에는 12, 13만원에 나무를 납품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오르고 물량도 많이 나가고. 네, 맞습니다. 단풍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키가 많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보다는 단지 안에 뭐 하나의 포인트를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적인 공간에도 많이 쓰이고요. 여러 군데 많이 쓰이죠. 모아서 심어도 단풍나무는 워낙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풍나무도 의외로 쓰임새가 되게 많은 나무입니다. 큰 나무들이 들어가는 현장이면 항상 단풍나무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2023년에도 많이 팔릴까요? 단풍나무? 23년 솔직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풍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깔려서 가기 때문에 판매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올해만큼 많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올해 정도만 나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I'm still hungry. 그럼 1등! 1등 다 아실 것 같아요. 없어서 못 파는 나무.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꾸역꾸역 많이 팔았습니다. 왕벚나무입니다. 가야죠. 어디요? 왕벚나무입니다. 아, 아니죠. 잎이 다른데 지금. 왕벚나무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왕벚나무는 이 농장에는 없어가지고. 아, 이 농장에 진짜 없나요? 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랑 조금 비슷한 느티나무 옆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얘는 몇 위 정도? 느티나무요? 네. 느티나무 바로 순위권에 못 들었는 아쉬운 4위입니다. 4위예요? 네. 느티나무가? 네. 아, 느티나무는 사실 원래 늘 베스트 3 안에 드는 나무예요. 요번에 단풍나무가 치고 올라와서 느티가 순위권 밖으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등은 왕벚나무인데요. 왕벚나무는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없어서 못 파는 나무고요. 사고 싶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못 팔았고요. 지금도 있는 나무들은 다 예약이 걸려 있고 이제 이번 가을에 다 또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님들 네. 중에서도 많죠? 연락 오신 네, 분? 네, 구독자님께도 제가 판매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구독자님들이라서 제가 몇 주 이렇게 조금씩 필요를 하신 분들한테도 판매를 하긴 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또 왕벌나무를 계속 농사를 지어서 작은 나무들이긴 하지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올해 또 나무를 다 판매를 하더라도 그 나무들이 크면 판매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왕벗도 시세가 좀 올랐나요? 왕벗은 비고에서 제외하면요, 비10점 기준으로 올 상반기 초에만 해도 20만원에 거래되던 나무들이 지금은 22만원, 23만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사실 금액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영만 좋다면은 그 이상을 불러도 필요로 하는 곳들은 사갑니다. 물론 수영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귀한 나무여도 수영이 좋지 않으면은 비싸게 사가진 않습니다. 1위 왕벗나무였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저희 이렇게 왕벗나무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갈지 모르지만 저희는 계속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많이 못 판 나무 3위는요,